네, 안녕하세요. 이은트록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냉동탑차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확실히 추세가 냉동탑은 구매하실 때 물론 8장도 많이 나가지만 10장을 더 많이 찾는 추세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장으로 인해서 이제 월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10장짜리를 많이 찾고 그다음에 일반 폭보다는 확실히 광폭을 많이 찾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떡하니 준비해놨습니다. 차량은 덧셋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한 길이가 6m20 그러니까 10바레트를 실어도 한참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당연히 투냉동에 조르다까지 깔려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은 21년 등록에 22년형으로 나온 실증거리 22만km 거기다 오토미션이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앞타이어 뒷타이어 스레이드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탑 컨디션은 세상입니다. 탑은 당연히 GF 판넬로 이렇게 아주 사인트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앞타이어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제 실내 클리닝은 아직 못한 상태지만 이렇게 평판 작업도 되어 있고요. 카메라 작업도 되어 있고 거기다가 냉동을 그냥 일반 냉동만 되는 게 아니라 향온양수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ZF 오토미션이 들어가 있고 탑은 이렇게 GLP 판넬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윙 길이가 진짜 깁니다. 6m20 예, 거의 풀재원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렴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GLP 판넬에 플러스 올 서스 작업으로 봄까지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탑 내부도 한번 보시면은 자 냉동기는 뭐 레프텍 유명하죠. 레프텍으로 앞에 3구 뒤에 2구짜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이랑 천장까지 다 서스로 작업이 되어 있고 이 바닥까지도 역시나 그렇게 조르다 바닥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칸막이까지 구비가 다 되어 있고요. 스케이트만 좀 없습니다. 스케이트까지만 있었으면은 딱 아주 굉장히 굿이었는데 굉장히 요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문짝도 보십시오. 이렇게 특장에다가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아주 비싼 차량입니다. 네, 반대편 윙 컨디션도 굉장히 좋죠. 어디한 스트레칭한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옆면도 GLP 판넬 플러스 컨디션 서스까지 아주 잘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지금 LED 전구도 아주 잘 달려있고요. 거기다가 E트랩도 하단부 상단부 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 요즘은 저렇게 칸막이에다가 짐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따로 E트랩도 저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든 특장 업체나 특장이 들어가면은 확실히 비싸지만 그 비싼 값어치를 확실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 실내도 한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원래 냉동차들이 주행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주행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행만 조금 있을 뿐이지 아주 신차급에 가까운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으니까요. 10바레트 덧센 냉동탑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